아, 오늘이 보자 며칠이냐. 아, 23일. 22일도 엄청 추웠는데 오늘 더 추운 것 같아. 와, 여기 보면 단단해. 지금 이게 지금 에스와 포즈인데 넥센. 와, 진짜 얼음까지 단단하네. 서 아, 겨울에 타이어가 어떻게 될까? 한번 궁금해서? 궁금한 게 아니고, 최근에 이제, 겨울에 한번 끌었는데, 처음에 하체 나갔나 싶어요. 하체가 나와가지고, 교체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겨울이잖아요? 겨울에는? 타야가 얼죠. 와, 씨, 또 왜 이러냐. 오. 이게 맛이, 지금, 솔로 DL이 약간, 얘도 막간 어리버리 떠는데, 추워가지고 그런가? 자. 이 소리 들리시죠? 처음에 진짜 하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보니까 타이어가 얼었다는 소리예요. 아까 타이어 만졌는데 엄청 딱딱했거든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어도 언다. 제가 나간 게 아니고 타이어가 얼어서 이런 소리가 난다. 겨울에 서머 타이어 이렇게 서머 타이어에다 그것도 그립용 타이어를 끄고 나간 건 약간 힘들죠. 좀 자살행위. 옛날에는 못 모르고 탔다가 한번 사고 한번 했거든요. 최대한 주의해서, 뭐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주의해서 타셔야 됩니다. 서머 타이어를 끼고 있으면. 아, 이상으로 타이어가 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봤습니다. 어우, 추워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아무튼 추가로 사이드도 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겨울에는 사이드 웬만하면 안 내놓으시는 게 나아요. 뭐 만약에 경사진데 주차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겨울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도 얼 수도 있다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